자, 여러분들 혹시 장흥의 낙지 삼합을 아실까요? 오늘은 장흥의 낙지 삼합이 맛있는 신간에 한번 와봤습니다.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 예, 맞은편에 보면은 분식집이 있고, 이 분식집 사이 골목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11시부터 3시까지 오전 영업, 3시부터 4시는 준비 시간, 그리고 오후는 5시부터 8시까지, 그리고 일요일은 3시까지만 영업하시고요. 월요일은 휴무실합니다. 아, 이거 저 1월달에 또 가게 리전하시는구나. 그럼 저 낙지 삼합, 저 소짜 5만원짜리 먹을 건데, 여러분들 이 삼합이 왜 삼합이냐면, 이거 생으로 한번 먹고, 그럼 이제 익혀서 한번 먹고, 그리고 볶아서 한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간 삼합이 아니라 이렇게 저 음식을 세 단계로 즐긴다 해서 삼합이라고 합니다. 예, 국내산 쌀. 예, 지금 자, 전부 다 국내산. 오,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 생물로 한번 먹고, 예, 불을 켰거든요. 예, 생물로 좀 먹으면서 시작하는 거라고 하네요. 네,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반찬들. 오. 아, 자, 그럼 여러분들, 저희 와이프가 찾은데요. 어디 이런 데 좀 잘 찾네, 진짜. 와이프가. 네. 그래서, 절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안 먹습니다. 같이 먹을 거예요, 와이프랑. 예. 네. 근데 뭐, 난 생물 안 아, 오늘 낙지 기름장 희조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싹 찍어서 이 꼬시래기 이거 살짝 올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거든요. 아유, 안 되겠다. 사장님! 네. 소주 좀 주세요. 소주 뭐 입세주 주세요. 간만에 또 입세주 한번 먹읍시다. 남도 지역이니까 또. 소주로 또 생물 또 즐기고. 자. 지금 남도에 오시면 한번 입세주. 자, 좋아서. 꼬시래기 그냥 딱 싸서 꼬시래기 맛있다.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아우 젓갈 꼬시래기. 아, 이제 소주 막 들어갔는데? 큰일 났다. 사사. 운전은 저희 와이프가 할 겁니다. 장흥 또 표고가 유명하거든요. 표고버섯 요거 나물로 나오네요. 야, 김치떡가 죽인다. 여기 장흥에서는 이 키조개 묵은지 해가지고 많이 좀 드시거든요.
아우 나 생으로 다 먹겠다 이러다. 왜요? 제일 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. 아 고기가 있는 동안 생물로 먹는 거였고요. 아 아유. 낙지나 키조개 버섯 같은 경우는 살짝 익혔을 때 드셔도 되니까 예, 예. 샤브샤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. 아 삼겹살 같은 경우는 육류다 보니까 3분 정도 더 익혔다가 드시게요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육류에는 물 끄시고 예. 상추가 있으니까 고기랑 같이 싸서 드시면 되고 예. 안에 들어있는 버섯 같은 경우 셀프바에 준비되어 있거든요. 아 버섯 오 드시면 마음껏 가져다 드시면 돼요. 어, 네, 알겠습니다. 야 좋다. 이게 버섯 같은 거나 이런 건 셀프바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드시면 된대요. 아 그리고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밑에 돼지고기가 이제 살짝 익는 동안 생으로 먹은 거니까 어, 이 버섯 그리고 낙지 그리고 고기는 조금 더 익혀 먹으라고 하고 아 이제 살짝 살짝 반 정도 익은 양파 키조개 관자 어디 갔니? 관자는 좀 더 시켜야겠다. 야. 됐다. 와. 너 맛있어? 장난 아니야. 진짜? 양념 진짜 맛있다. 기가 막히네. 우와. 오, 약간 지금 약간 살짝 전율 돌았어. 그 정도야? 등에 어. 간만에 이런 맛집 찾았어? 우와. 나 오버가 아니라 진짜. 야 버섯이랑 같이 딱 들어가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. 살짝 칼칼한 맛도 들어가면서 이번 너무 맛있다. 아 그냥 처음에 대짜 시킬 걸. 너무 맛있다. 같이 담는 목장이. 아. 이쁜 돼지고기야. 자, 저는 청양고추 살짝 다진 거 좀 넣고. 가요. 고추가 들어가야지. 아, 지금, 나 지금 10분도 안 돼갖고 소주 한 병 비워버리는데? 큰일 났네. 아유, 가자. 맛있네. 아우, 오. 이쯤 되면 이 양파, 여기 들어간 이 채소가 더 흐물해지기 전에 양념 베이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 채소만 건져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어.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조합이. 야. 고춧가루이 딱 약간 한식 특유의 그 양념 베이스를 딱 만나가지고. 야, 엄청나다, 진짜.
지금 한 입 와이프 갖다 줬는데 눈 감았어요 진짜. 아 맛있다니까 그렇죠? 와 아우 추가. 야, 생물로 한 번 더 즐겨보고. 야, 이 집 고삐 풀리네.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생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생해산물을 드시고, 혹시 생물을 못 드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볶은 걸 드시고, 익힌 걸 고기랑 드시고, 요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우 낙지 왜 안 떨어지냐. 자 생으로 자 싸자. 아 익힌 것도 아니에요. 그 시래기. 아, 이 꼬시래기가 오독하니 진짜 맛있어요.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자, 하나도 쏴자. 뭐 아, 가자. 자. 이거는 아. 볶았어.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나들이나 놀러 가가지고 뭐 음식을 거기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시켜 먹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좀 뭔가 좀 아깝다, 돈 아깝다 뭐 이제 이런 느낌 드는 뭐 그런 집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 이거 먹는 것 같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. 진짜 이거 제가 추가 시켜서 먹고 뭐 5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막 저렴하다라는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따로 진짜. 예. 또 와이프가 새로 딱 그 좀 충족할 수 있게 좀 먹여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 기호에도 맞고 반찬도 맛있고 해가지고 아 진짜 돈 아깝지 않게 진짜 너무 딱 배 채우고 가고 싶은 집. 그런 느낌이에요. 소주도 지금 벌써 네 지금 두 병째 거의 다 비워갑니다. 와. 쌈싸스. 야, 나 오늘 이거 촬영하고 저 가서 라이브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라이브 못 해줘 좋네. 오늘 라이브 안 해도 돼.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맛입니다, 진짜. 어이, 쏴자.
자, 이제 마지막 삼합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볶음밥,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역시 마지막 코스는 볶음밥. 아우, 역시 마지막 코스는 볶음밥. 오우야, 이걸 안 먹으면 안 돼요, 진짜. 전 이거 먹고 우리 아이폰 좀 있다가 치즈 볶음밥 먹을 거랍니다. 네. 이거 볶음밥은 뭐 안 먹어봐도 이미 이미 맛있어 이거는. 야, 어, 제가 추가도 더 시키고 많은 양을 먹긴 했는데 볶음밥 맛을 딱 봤잖아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, 이 볶음밥을 안 먹으면 정말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아요. 이건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맛이에요. 와, 와, 진짜 다 먹었어요. 어, 지금 제가 카메라 뼈다리 좀 떨어진지도 모르고 진짜 정신없이 먹었어요. 진짜. 와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진짜.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장흥 쪽 오시게 된다면은 이런 음식도 있다라는 걸 혹시 한번 좀 인지해놨다가 진짜 한번 드셔보고 가시는 거 제가 정말로 추천하고 싶어요. 아, 진짜 최고입니다. 식사로도 좋고, 술안주로도 좋고, 낙지 삼합. 진짜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교대하고 와이프랑 교대하고 이제부터는 와이프의 식사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우리 저 와이프 것까지 추가 시킨 거 지금 나왔습니다. 근데 와이프는 생거를 잘 안 먹어요. 생물을 잘 안 먹어가지고 좀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, 저는 맥주 한 잔만 더. 자, 와이프는 센 거 안 먹으니까 제가 한 점만 뺏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이제 여러분 딱 한 점 뺏어 먹었습니다. 네. 남은 건 다 우리 와이프 겁니다. 저는 생물로 다 먹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익혀서만. 진짜 우리 와이프도 지금 몇 점 먹어보더니 고피 플루시 먹고 있는데도 와, 이거 많이 먹어요.